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슈스타. 자, 이틀 전에 서울에서 마지막 콘서트 하고 바로 이제 슈스타를 촬영하러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집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친구가 굉장히 활발한 친구라 기대됩니다. 자, 이름 전정국. 직업 환갑에도 여전할 BTS 황금 막내. 슈치타 나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와, 근데 윤기 형 다섯 달이 지나서 불러주네? 속상하네 진짜? 정국아! 좋아. 아, 반갑습니다. 아, 이제 불러줘요. 아, 그래가지고 나 오늘 특별히 노래방 기획까지 갔다 왔어. 노래 부를까, 내가? 술 마시면 또 부를 수도 있겠다. 그치, Don't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이런 데서 많이 불러줘야 조회수가 잘 나올 거 아니야. 응? 알겠어? 카메라가 생각보다 많다. 예능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치? 그치. 지금 적응이 잘 안 되지. 곡을 받았죠? 근데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건 해야 된다. 아, 무조건 해야지. 만약에 세븐이라는 곡이 없었잖아요. 그럼 저는 아직까지도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진짜로. 나는 쉬면 너무 힘들던데. 와, 난 그거 쉬는 거에 맛들려가지고 그걸 만끽하고 있다가 얘가 포문을 연 거지. 네. 다. 어. 나 이 노래 들었으면 그냥 내가 노래 불렀을 거야. 내가 할게 이거. 할게. 영어로 할게 그냥 이러면서.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작업을. 이번에 디지털 싱글 하나 나오고. 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그럼 싱글 하나 나오고. 싱글 하나 나오고 또 싱글 하나 더 하고. 나중에 이제 작게나마 앨범 미니 정도 내고 한 11월 안으로는 다. 너무 바쁘겠다. 그쵸. 아, 그럼 이제 뭐 앨범까지 그럼 어떻게 지금 뭐 곡이 다 나왔어? 아니요. 이제 해야죠. 일단 요거는 빵빵빵빵 터질 것 같고. 근데 와, 근데 이제 두 번째도 이런 곡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 내가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형곡? 잘할 수 있어요? 못해. 야, 다 내 노트북 안에 있어. 다 있어. 저지 한번 하면 저지. 저지 클럽? 네. 저지 클럽을 하고 싶긴 했어요. 나 그거 있어. 진짜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뭘 그렇게 하면 돼. 하면 돼 그렇게. 알겠어? 일단 줘봐요 그러면. 줘봐요 그냥? 준비를 진짜 오래 했거든. 응. 런스루를 한 달 전부터 했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이제 총 28번 하고 투어가 끝나는데 오. 20번 정도 런스루를 하고 출발했어. 한국에서? 공연 스케줄 그대로 맞춰서 갔었어. 준비 엄청 열심히 했네. 왜냐면 혼자 해야 되니까 솔직히 좀 무섭기도 그치, 하잖아. 무섭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팀이 좋은 거는 내 옆에 멤버들이 든든하니까. 중간에 감기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무대에서 나 쓰러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어. 이번에 투어하면서? 생각했었고 그런데 끝내고 한국 돌아왔는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잤어. 와,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겠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원래 내 목이 안 쉬잖아 잘. 근데 안 나와. 이렇게 된 거야.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방해가 있으라고 검사해보겠다. 근데 검사는 안 나오긴 했어. 다행이네. 코로나 검사는 안 나왔어. 근데 어쨌든 올라가긴 해야 되잖아. 뭐 올라갔지 뭐. 그냥 해야 돼. 그냥. 막 여름 막 38도 막 9도 올라가는데 막 어쨌든 기타 잡고 노래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아, 그 진짜 스트레스 안 돼. 근데 뭐 라이브를 못하면 안 되잖아 또. 카타르 월드컵. 아, 카타르. 와, 나 보면서 나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 그 정국민이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랬죠. 내가 보면서 내가 진짜 육성으로 나 혼자 보고 있었거든 집에서. 네. 멋있다. 아, 진짜로. 와, 진짜 같은 멤버고 같은 무대를 사는 사람이지만 나도 이제 국민 중 한 명이니까 어깨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팀 막내예요. 10살까지도 할 것 같아. 챕터 2라니까? 6까지 하지 않을까? 챕터를 딱 정량 10년이라고 치자. 나이 먹고 노모드림 아카펠라 버전으로 해가지고 디노쇼 하면 돼 그때는. 진짜 재밌겠다. 얼마나 재밌겠어. 그때 다 아미들도 다 할망구 돼가지고. 아니, 할망구까지는 아닐 거야. 아니, 아, 우리도 할망구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 60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한 챕터 6 정도 되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나는 이제 이번 공연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팬분들도 점점 이제 우리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음악을 계속 하고 우리가 맨날 하는 축파리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똑같이 늘어가는 거야. 덕진이 형 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전화기 딱 받아서 전화 왔을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 민규야, 무대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단톡방에서도 진짜 막 그러잖아요. 지금 다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재밌어 그냥. 무대가 너무 재밌어 그냥. 근데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간간이 생각이 나. 너무 요즘 해? 요즘 열심히 하죠. 넌 케빈 클라인 바보? 거의 팝스타. 완전 그냥 팝스타.
보고 나 와 이랬는데 아직 있나? 있어? 있죠. 보여줄래 한번? 보여줘요? 천만 한번 찍어보자. 천만 한번 찍어보자. 조명 좀 꺼주실래요? 뭐 메이크업이라도 하고 올래 매? 실장님 우리 됐네. 다 컸네 진짜. 다 컸네를 한 볼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윤기 형은 나고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지금 딱 보면 너 중학생 때랑 똑같거든 지금. 지금 얼굴 완전 중학생 때 똑같아. 와가지고 막 똥 오줌도 못 가리고 형 똥 오줌도 못 가렸다. 한 공기만 더 주세요. 내 거 먹어 내 거.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세 끼를 한 번에 먹는 거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 공복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야 나도 그거 하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니까 찌긴 하더라. 밥도 잘 먹지 못해.